자, 오늘 시장 마켓 포인트 잡아볼까요?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우리 시각 7시 25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부터 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 외국인의 그 매매 강도가 좀 축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볼수 있겠고요. 또, 지수, 거래소 지수 이제 플러스인데, 체감 지수 대비 주가의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수 대비 이제 체감 지수가 좀 하락했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볼 때는, 상승이 한 620개인데, 그 하락이 755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체감 지수가 안 좋았던 부분이고, 약간은 어제는 이제 한 템포 조절이, 한 호흡 조절의 그 흐름을 좀 보였고요.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그동안 그 주가를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호흡 조절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게 어제 그 시장의 흐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전일장 마켓 포인트 살펴봤고요. 특징 섹터는 뭡니까? 두 가지가 그 시장에 좀 반영됐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 전체적으로 희비를 좀 엇갈리게 했던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 말씀하신 그 폭우 관련주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의 그 흐름이 탄력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그 폭우 관련돼서 이제 뭐 차가 젖으니까 렌터카 쪽에 중고차 부분에 흐름이 좋아지면서 K카는 좀 안정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특히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롯데렌탈이라든가 SK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장에 반등폭이 컸지만 장중 일교차가 엄청 큰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 흐름이 좀 그게 보였다 이렇게 보겠고요. 역시 이제 그 폐기물 처리 관련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주가 탄력은 있었는데 오전 대비 주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그 밀리는 긴 음봉의 그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전체적인 폭우 관련주들이 주가가 장중에 단기간에 그 탄력을 좀 줬던 이런 모습을 보는데 희비는 약간 엇갈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과 법안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그 미국에서 그 자동차 생산할 때 2차 전지 부분을 갖다 중고 쓰지 말라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특히 대형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 그 주가 매이가 쏠렸던 부분이지만 여타 응급제나 다른 종목들의 탄력은 조금 그 줄었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 자동차 업종의 그 현대차가 어저께 한 1%대 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즉 뭐냐면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배터리 그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수입 부분에 대한 단기 이제 현대차도 그 부담감을 주면서 약간은 그 조정을 좀 줬던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부분에 그 현대차 그룹이 그 약세를 보였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부분에 그 반등이 있었는데, 어제 가장 이제 핫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GPU를 만드는 그 엔비디아 부분의 그 실적이 나빠졌던 이런 부분 가운데, 또 전일에 그 이제 마이크론의 그 실적 부분도 좀 메모리 쪽에서 좀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일 그 특징의 흐름을 볼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락이 되면서 그 관련 부품들, 전공정, 후공정, 오사트 모두 관련 업종들이 어저께 반도체 업종 들이 약세를 나타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미국의 에너지 법안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린 하루의 특징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좀 빠졌는데요. 이거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전기차는 수혜를 많이 못 받을 거라고 해석을 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또 이른바 피해주로 포함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떨지 전망을 좀 함께 해주십시오. 일단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속도 조절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호흡 조절로 좀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이런 베어마켓 랠리라는 부분이 이제 한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탄력이 좀 있었지만 순환 상승이 어느 정도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확정된다거나 또는 상승 인자를 줄수 있는 어떤 실적의 새로운 이슈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미국의 CPI 지표의 그 연준의 금리 속도를 좀 보고 0.75가 되면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겠고요. 0.5%가 된다면 의외의 또 이런 그 반등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접근하고, 지금 시장은 그볼때 일단 인플레이션의 금리 속도 조절을 오늘 보면서 대기하면서 특히 이제 약간 그 섹터나 종목별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각자 도생의 섹터나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그날그날 이슈나 그날그날 어떤 뭐 실적의 이슈에 변환 준다든가 이런 부분의 종목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봐서는 전기 자동차 부분의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호흡 조절에 대비하면서 일부 현금, 일부 주식을 갖고 연준 이후의 행보를 기다리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준 이후요? 아, 연준의 금리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정책 입안제 생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CPI가 나오면요. 자, 근데, 그렇다면 오늘 그렇죠. 밤입니다. 네. 자, 오늘 밤 이후에 지난달에도 CPI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증시가 랠리를 보였거든요. 9%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와 연준 정책이 더 확실해지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였는데 우리가 오늘 밤도 좀 이 부분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이 보이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을 볼까요? 예, 종목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는 일단 그 충전소 부분을 제가 최근에 그 시리즈로 좀 봤는데 오늘은 좀 무선 충전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또 충전소도 아마 재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게 유선에서 무선 쪽으로 이제 그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무선 쪽에서 그 정부의 이정호 장관이랑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 마련을 하기 위한 최근 토론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현대 차가 강하게 이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어필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 보시다시피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선 그 충전의 어떤 표준화 이런 제도 부분에 대한 그 공급 그 망을 갖다가 지금 현재 확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무선 충전 도로가 내년부터 이제 그 오픈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주로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아모센스가 그 차폐 시트 쪽이고요. 캠트로닉스가 이제 소재 모듈 쪽이고 아레페트가 이제 휴대폰 쪽인데 이것이 이제 진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요. 최근 뉴인텍이 좀 핫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캐퍼시티, 그 커패시티 부분에 주가 탄력이 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 한 종목을 보단 캠트로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삼성전기에서 무선 그 충전 그 사업 부분을 인수했던 기업 중에 하나더고요. 자회사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위출하는 부분인데 무선 그 전력 송준 그 전송에 대한 어떤 전문 기업으로 우리가 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그 무선 사업부와 자율주행팀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서 유무선 충전의 통신 제어 그 통합 모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매수가는 한 21,300원대를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3,900원대 그 손절 라인은 22,0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7월 달에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그 최근에 그 2차 전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어떤 주가 탄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음극재도 그러면 우리도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냐라는 이런 그 뉴스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그 얘기가 있는데 음극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행 거리라든가 충전 속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음극재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여기서 실리콘 음극재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제 글로벌 기업의 테슬라가 그 음극재의 그 첨가재 비중을 갖다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들 원재료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음극재 관련 부분의 종목들을 볼 때 대주전자 실리콘 산화물 쪽이죠. 또한 이녹스는 그 이런 그 TRS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케미가 어저께 급도 좀 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흑연계 음극재 부분이 부각되면서 어저께 탄력을 줬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 그 전체적인 관련주 한 종목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그 전자부품용 그 소재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최근 이제 그 LED 그 형광 부분에서는 그 이제 그 LG화학에서 인수하면서 상당히 그 세계 한 2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오늘 포인트를 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실리콘 복합 산화물 응급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충전이라든가 에너지 밀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래량입니다. 매수가는 83,500원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96,000원. 손절 라인 75,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앞서서도 폐기물 얘기하면서 폐배터리로까지 아이디어를 확장시켰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 폐배터리의 그 역할론이 이제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일단은 이제 국가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뉴스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니켈, 바로 리튬, 재활용하자라는 그 지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도 이런 그 코발트의 일정별을 재활용하자라는 부분에서 바로 배터리 부분의 폐배터리의 어떤 재활용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관련 업종 볼까요? 자, 어제 그 코스모학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폐배터리 그 리사이클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좀 크게 좀 부각되고요. 송일 하이텍은 이제 이런 그 코발트 추출을 할 수 있겠고요. 웰크론 한텍도 한번 움직였었던 부분이죠. 리사이클링 부분이고요. 영화테크는 이제 전력 보는 부분 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가가 탄력이 주지 않았던 뉴스 사이에서 종목을 본다면은 바로 영화테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영화테크도 이제 그 큰 탄력은 주진 않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폐배터리를 그 활용하면서 ESS 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기술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적으로 좀 접근했습니다. 낙폭가대에서 이동평균선 부분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또한 거래량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매수가는 13,700원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 14,900원대고요. 손절 라인 12,9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이 보이는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무방 계획 있으세요? 예. 오늘 저녁 8시에 그 무방이 있습니다. 특히 CPI 지표의 그 향후 주가의 어떤 방향성과 주도주와 또 유망주를 공개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MBN골드의 황대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